출판된 책 중에 시크릿이란 책을 아실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르며 다양한 경험과 성공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어서 오늘 책의 요약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이미 된 것처럼 느끼면서 시각화까지 해야 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미 받았을 때의 기분을 느끼라고 강조합니다. 이미 받은 것, 받았을 때를 현실처럼 느끼라는 것이고 사람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생각의 차원에서 서로 끌어당김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나의 현실에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보내는 이러한 전파가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얻지 못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인데 말을 할 때 부정적인 표현을 섞어서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크릿이란 책에 대해 성공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좋다는 비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크릿의 내용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 기발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이미 다른 책이나 강연을 통해 해외에서도 무수히 밝혀진 것이라 성경이나 시크릿이나 소위 말하는 결과, 성공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 크리스천들이 이유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메가밀리언 복권 1232억 원 당첨된 사람이 인터뷰에서 시크릿의 끌어당김을 통해 당첨이 되었다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에 열광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을 제외하고 미국만 하더라도 메가밀리언 외에도 슈퍼볼, 슈퍼로또 등과 같이 수천억 원 이상이 당첨되는 복권이 몇 개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이 1996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수많은 당첨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 모두가 시크릿의 끌어당김 법칙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모두 다 교회로 몰려올까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유가 된다면 저자인 론다 번 그녀는 과연 이런 수천억 복권에 매번은 고사하고 한 번이라도 당첨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듭니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당첨되었으면 당연히 관련 영상이나 기사가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아직 못 봤으니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래 금수저고 재물 욕심이 없는 데다가 이 책을 팔아 벌어들인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복권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실 되고 말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1천억이 넘는 메가밀리언 당첨자도 그녀가 단지 시크릿을 언급했을 뿐이지 아주 낮은 확률 게임에서 언젠가 나오게 될 1등 당첨자가 우연히 그녀가 된 것이고 그녀가 시크릿에 대해 언급을 했다가 전부입니다. 누가 무슬림인데 1조 당첨되어 소감을 알라에게 기도한 덕분이라고 하면 전세계 이슬람 사원은 당연히 메어 터질 겁니다. 개종시킬 필요도 없이 한 방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수학의 공식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짜 법칙이라면 단어 뜻으로만 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나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인데 그렇다면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든 수많은 복권에 당첨된 경우가 즐비해야 그 법칙의 가치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복권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의 성공이나 시험의 합격, 암과 같은 불치병의 치유 등의 성공 사례도 질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크릿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세 가지는 생각하고 믿고 받기이고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감정의 조절을 해서 생각까지 바꿔라가 포인트인 것으로 압니다만 정작 성공했다는 극히 일부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봐도 특별하게 만유의 인력의 법칙과 같이 역사에 기록될 아주 놀라운 불변의 법칙을 기반해서 수시로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의심을 해서 그렇다는 지적을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하는 것을 보면 과연 간절함과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못한 것을 안 된 원리로 여기기엔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복권 당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당첨을 위해 이 법칙이 효력이 있으면 개종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 횟수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시크릿에 대해 보자면 이 책은 성경에서 언급한 수많은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방법에 대한 일종의 워크북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순서가 좀 다르기는 한데 시크릿에서 말하는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받기가 바로 이 구절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이 책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추가 설명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말한 것을 믿으란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받은 것으로 알고 믿으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받은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받았다는 것이 실체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받았다고 말도 못하는 것인데 이제 구한 것은 받는다는 것에 대한 말씀까지 같이 보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치유 3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만 요약하면 성경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기도라는 수단으로 말함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받을 것이니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처럼 여긴다면 감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할 것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었는가,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함으로 그것을 구했는가, 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가,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가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이 산 증인이라 믿음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앉은뱅이가 일어날 것과 걸을 것을 구체적으로 말함으로 명하고 구함으로 인해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태 언급한 모든 성경 구절에 있던 것을 짧지만 정확한 인용을 통해 사실화, 실제화시킨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원래 하고자 했었던 주제를 보자면 조금 전 언급한 믿고 말하며 구하고 바른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커다란 숙제와도 같습니다. 마음의 걸림, 찔림, 불신 등이 짬뽕이 돼서 한 번에 되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크리스찬도 많아 오로지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에 더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크릿도 그렇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 이러한 방법도 그저 믿기지 않아 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크리스찬들이 더 잘합니다. 허튼 소리 잘하고 무리를 걸은 최초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물에 빠지고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돌아가시자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미문 앞에서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은 이 일에 대해 수십, 수백 번 묵상하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크릿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있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찾는지 이 사건에 부활 승천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 올인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서 하는 우주가 들어주고 사람이 자석이고 생각이 차원이란 말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지만 책에서조차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를 알려주면서 이미 가진 것으로 믿고 그것에 온통 몰입하라는 말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 정통한 크리스찬이면서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며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응용하거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여전히 예전의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물론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도 하시고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붙이면 결국 둘 다 못 쓰게 된다고도 비유로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소개드린 책에서는 심상하란 표현을 하며 믿음을 강조하고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음 영상 성경과 시크릿 2편에서는 복권과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 1편에서 하지 못한 내용들을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